지난 9월 태풍 사오마이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간 뒤 경남 밀양시 청도면에선 봉분한 쪽이 무너져 내린 무덤 한 기가 발견됐다. 무덤의 조성 시기는 조선 초기.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의 무덤이었다. 일단 그때 계속해서 비가 왔으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아주 그 깨행의 넓이가 한 1m 이상 넓게 폭도 한 1m 가까이 이와 같이 직하로 내려가면서 깨행을 만들었는데 석실 후미 부분에 면석을 완전히 제껴버렸어요. 제끼고 난 다음에 돌군들이 안에 들어가서 발자국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장품은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가 없고. 무덤 내부엔 도굴 때문인지 특별한 부장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발굴팀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었다. 무덤 안 석실 벽면에 그려진 그림이었다. 그림이 그려진 건 모두 세 개 벽면. 무덤이 조성될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600여 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벽화. 그 안엔 고려 사람들이 있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그림들이 지난 9월 밀양의 한 무덤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무덤은 밀양 박씨문 중에서 관리해오던 것으로 그 주인공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살았던 인물 송은 박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조성된 고분 벽화인 것입니다. 이 벽화는 발견되자마자 이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고려 벽화의 웅장함이나 또 섬세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은 그보다 8세기 뒤인 고려시대, 그것도 고려 말 조선 초의 무덤에서 벽화가 발견된 예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벽화는 이 당시의 풍속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건 고려시대 공민왕릉에서 발견된 벽화인데 얼핏 보기에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 부분을 좀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십이간지의 동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십이지 신상입니다. 이 외에도 이 대표적인 고려 벽화로선 경기도 개풍군 수라감동에서 발견된 수라감동 1호분 벽화, 그리고 파주 서곡리 벽화에서도 이 십이지 신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는 경남 거창군 둔마리에서 발견된 고려시대 벽화인데 여기에는 십이지 신상 대신에 이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선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시대 고분 벽화에 그려진 그림들은 추상적이면서도 아주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박익묘의 벽화에서는 특이하게도 일상적인 인물들을 소재로 당시의 풍속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림들을 통해 아직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고려시대 또 조선 초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벽화가 발견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벽화가 발견된 곳은 경남 밀양시 청도면 고범리. 마을 뒷산에 있던 무덤이 태풍에 무너져 내리면서 벽화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네. 무덤의 주인공은 송은 박익. 무덤은 그 후손인 밀양 박씨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었다. 무덤에선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취재팀이 도착했을 때 발굴팀은 무덤 석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석실의 북쪽 벽면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벽면의 손상을 막기 위해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자, 좀 올려보소. 한 시간여의 작업 끝에 북쪽 벽이 옮겨지고 석실 내부로 들어갈 입구가 생겼다. 드디어 석실 내부가 공개됐다. 이미 두 차례 도굴꾼이 지나간 탓인지 석실 내부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 벽화가 남아있는 벽면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흙이 두껍게 덮여 있었고 일부 그림이 그려져 있던 벽면은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일부 남아있는 그림은 제법 선명한 편이었다. 서쪽 벽엔 무엇인가를 들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세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동쪽 벽은 서쪽 벽보다 좀 더 많은 그림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림은 얼마 되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여자 세 명과 그 뒤에 일부 손상된 채 남아있는 남자 한 명, 모두 네 명이다. 그런가 하면 동쪽 벽 끝부분에도 그림이 남아있었는데 매화와 대나무였다. 마지막으로 그림이 남아있는 벽이 남쪽 벽. 여기엔 한 사람만이 그려져 있었는데 말고삐를 잡고 있는 남자였다. 동서남벽에 그려진 그림들은 마치 일반 풍속화처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서 나타난 풍속화는 고려시대 회화로서는 현재까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대체적인 어떤 그 고려사라든지 하는 그 문헌 기록에 일부 묘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그 시대의 의복 구조라든지 두발, 그 다음에 생활 기물들, 그 다음에 풍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굴팀은 그림을 더 찾아보기로 했다. 벽면에 흙의 덮개가 심하게 껴서 그 아래 숨겨진 그림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북쪽 벽과 똑같은 방법으로 남쪽 벽을 끌어올렸다. 가는 붓과 끌로 조심스레 흙을 털어낸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희미한 선이 보이기 시작했다.